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법이다라고 하면은요, 흔히들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불법의 어떤 신기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경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이라는 것은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불법,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그러한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러한 행복한 날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이다라고 하면 어떤 요술장이나 또 마술장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지구상에 보면 어두운 밤도 있고 환한 대낮도 있지요. 태양이라는 것은 본래 낮과 밤이 없잖아요. 또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우리를 울리거나 웃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떤 육신에는 생사가 있단 말이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정신은 생사가 없고요. 또 우리 삶에서 보면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이제 허공에 어떤 구름에 가리워져도 허공이 구름에 물이 들진 않잖아요. 또한 거울에 아름다운 꽃을 비추거나 더러운 어떤 물건을 비춘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나 어떤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어떤 인연의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요. 우리의 본성에는 어떤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즉 우리 삶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희로애락을 겪고요.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고 번뇌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어떤 인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기긴 해도 우리 본성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 끄달려서 걱정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 번뇌하게 되는데 우리 근본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런 어떤 번뇌하는 삶을 떠나서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어때요? 행복한 날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51회차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요, 목련경, 우란분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과정이었어요. 왕사성 근처에 있는 마을의 구리가 장자라고 하는 분하고요, 청재 부인하고 부부였는데, 거기에 자식이 나복이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느 날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남은 재산을 3등분을 해가지고 한 등분은 자기가 무역을, 즉 장사를 하러 나간다라고 했고요. 한 등분은 청재 부인 어머니께 생활을 하라라고 했고 나머지 한 등분은 아버님에 대해서 500승제를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을 불러다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 해서 하고서는 무역을 떠났죠. 그래서 몇 년 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그동안에 아버님에 대한 오백승제나 이런 걸 지내라고 한 것을 전혀 지내지 않고, 짐승을 사다 기르면서 짐승을 잡고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었는데, 매일 500승제를 지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나보기가 어머님이 그런 500승제를 매일 지냈는데 혹여나 어머님 인품이나 성품으로 봐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했다라고 하니까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향해서 마을의 집을 향해서 천배를 하고 있는데,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저쪽에 불상도 없는데 왜 천배를 하느냐 하니까 나보기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동안 내 어머니는 맨날 승려들을 박해하고 가축들을 잡아서 맨날 잔치만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무슨 500승제를 지냈느냐 하는 소리에 나보기가 놀래가지고 있을 때 어머님이 쫓아오지요. 그러면서 나보기한테, 나보가 동네 사람들 말을 믿지 말거라. 이 어미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자기는 500승제고 뭐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로 내가 천벌을 받아서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결국 일주일이 지나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나보기 어머니인 청재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나보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화장을 해서 물에다 뼈가루를 뿌리고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게 아마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서 나보기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의 죄를 올려드렸어요. 목수를 불러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는 3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드리기도 하였어요. 3년 동안의 공양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나보기는 집안의 모든 것을 인리에게 맡겨놓고 나보기의 몸종이죠. 집을 떠나 부처님이 계시는 영축산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뵙고는 아뢰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보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의 죄를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목수를 불러서 3년 동안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위해서 공양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죄를 져서 지옥에 갔는데 3년 동안이나 목수를 불러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어요. 공양을 올리고 죄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은 극락왕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천도사상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요. 여기 돌아가시면은 49제 천도제를 지내면 극락왕생한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하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하고 제를 올리는데요. 나보기도 3년 동안이나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 시주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불사를 한 거 아니에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렸지만 어머님은 극락왕생을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죄를 올려도 극락왕생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77제, 49제 뭐 아니면 천도제만 하면은 극락왕생 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를 해서 결국은 극락왕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 역력하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보기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어머님의 죄를 올렸고 목수를 불러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드렸는데 결국은 극락왕생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뵙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나보기가 부처님을 뵈었어요. 세존이시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하고 싶사온데 무슨 공덕이 있어야 하는지요. 잘 왔구나 나보가. 만일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게 보시를 베풀어서 부처를 따라 출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8만 4천의 부도나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나보가 만일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게 보시를 베풀어서 보시를 하는 것이 부처를 따라 출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8만 4천의 부도나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한 일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불상을 만들고 부도탑을 만들고 보탑을 만들고 절의 어떤 일에 대해서 불사를 하는 공덕도 대단히 크지만 그런 8만 4천의 부도탑이나 보탑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을 보다도 더 큰 공덕은 바로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에게 보시를 베푸는 게 훨씬 큰 공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불사하는 돈도 굉장히 큰 공덕이지만요. 불사하는 돈을 가지고 불이웃을 돕는다든가 교도소나 양로원시설에 보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8만 4천의 부도나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사를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사를 하려면 생불불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불사다는 이야기예요. 생불불사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에게 불사를 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사라고. 여러분들 100억을 들여가지고 불상을 만든다 한들 그 불상이 과연 얼마만큼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불의유수를 돕거나 그런 어떤 부처님의 법을 전해가지고 그러한 돈으로 그런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고마움에 바로 부처님 가르침법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형이들 여러분들 사찰불사다 불상불사다 해서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시주를 하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더욱더 훌륭한 것은 바로 생불불사다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 또는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 보시를 베풀어서 부처를 따라 출가라는 것은 8만 4천의 부도나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가 100년 동안 복 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출가를 하는 공덕이 이렇게 크고 바로 생불불사를 하는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가 100년 동안이나 복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먼저 돌아가신 7대의 조상님들까지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너는 내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했어요. 그러니 네 공덕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이 크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부처님께서는 곧 아난존자에게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했다. 그리고 손수 나복의 이마에 손을 얹어 수기를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목건년이라 하셨다. 이는 나의 제자로서 신통력이 제일이 될 것이니라. 나복은 수기와 분명을 받고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신통력, 부처님께서 하신 육신통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마하, 목건년, 목년존자지요. 여기에서 이미 부처님이 예견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존이시여, 보탑이 높으면 그 공덕은 어떠하겠는지요? 목년아, 보탑이 높고 커서 탑이 아주 높고 커서 서로 처마가 닿고 처마가 엄청 높이까지 닿고 높이 범천까지 하늘까지 솟았을지라도 만일 100년 뒤에 비가 새어서 부처의 얼굴에 닿는다면 당장에 죄를 얻게 되겠지만 부처님 얼굴에 닿으면 죄를 얻게 되겠지만 승려가 되는 공덕이라는 것은 금강으로도 깨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승려가 되는 것은 부처님 이제 부처님을 떠나 산에 들어가서 돌을
배우고자 합니다. 목련이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는 목련아, 네가 만일 도를 얻고자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영축상으로 들어가서 도를 닦도록 하거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나보기가 바로 목련이 부처님 산속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도를 배운다는 말씀이신지요? 하니 부처님께서는 목련아 산속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매일 채식 시에는 입으로 향기 나는 꽃등을 물고 와서 공양해 주느니라. 그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나이다. 해서 목련은 부처님을 따라 영축산에 깊숙이 들어가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께서 얻으신 육신통을 얻게 되었고 그 뒤 부처님의 우란 분제에 대한 설법을 듣고 도설천으로 올라가 부모님을 찾은 것인데 아버님은 계셨지만 어머님은 끝내 찾지를 못하였다. 지난 시간에 바로 도솔천에 가니까 아버님은 있는데 어머님은 안 계셨지요. 그러면서 나보기 출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전이 쭉 펼쳐져 나왔던 이야기예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데 바로 목련존자는 도솔천 화락천궁에서 내려와 영축산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았다. 세존이시여.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하였사온데 어머님은 도솔천에 계시지 않았사옵니다. 어찌된 일이온지요?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갔다 온 모양이구나.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련에게 말씀을 하셨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에 삼보를 비방하고 삼보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죠. 간탐하면서 바로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아 지옥으로 갔느니라. 목련은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다가 곧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 다니기 시작을 했다. 목련은 제일 먼저 도대지옥으로 들어갔다. 이 지옥은 물건이 아까워서 남한테 베풀지 아니하고 탐내어 구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그런 지옥이다. 거기에는 죄를 지은 중생들이 돌아가는 연자방아에 몸뚱이가 깔리고 짓이겨져서 피와 살이 범벅이가 되고 있었다. 하루에도 만 번씩이나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나곤 했다. 목련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들어 우락부락이 생긴 한 옥졸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죄인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으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자 옥졸이 이야기를 하지요. 이들은 생전에 생명을 잘라 죽이고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맛이 좋다고 떠들다가 이곳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항상 만족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편한 날이나 괜찮은 날이나 이런 날이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뛰지만 사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여러분들 편안한 날은 오지는 않아요. 행복한 날은 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열차를 타고 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보면 대전도 나오고 대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지가 있고 정착력이 있어서 여기는 행복정거장이다. 여기는 불행정거장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어떤 거리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내일은 행복해질 것이다. 10년 뒤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정작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역시 무언가는 불만 속에서 아니면 어떤 육락 속에서 우리가 번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별도로 오지는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형성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요 만족만 느낄 줄 알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자체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겪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여러분들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한 무엇을 주어도 만족이 안 되죠.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흡족해 할 줄 알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행복이 생기는 것이지요. 뭔가 계속 욕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불만만 싹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는 지옥 또는 항상 생명을 잘라 죽이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그런 어떤 욕락 속에서 희로애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오는 지옥이 도대 지옥이다 하는 이야기죠. 운전자는 연자방에 깔리고 찢기는 그런 중생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다른 지옥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기도 어머니는 안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검수지옥이었다. 검수라는 것은 칼검자예요. 그래서 이곳은 빽빽하게 서 있는 칼 위로 죄인을 걸어가게 하는 지옥으로서 죄인이 그곳을 지나가면 살이 베어지고 뼈마디가 찢어지는 곳이었다. 목녀는 이곳에 있는 눈이 툭 튀어나온 옥철에게 물었다. 이 죄인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 죄인들은 인과를 믿지 않아서 중생을 꼬챙이에 깨어가지고 구워먹으면서 맛있다고 떠들던 죄인들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아서 중생을 꼬챙이에 깨어가지고 구워먹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다른 거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해도 자기에게는 그 과보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작은 생명 하나를 죽이거나 작은 생명 하나를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여러분들? 내가 존경을 하면 존경이 오고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오고요. 원망을 하면 원망이 오고 증오를 하면 증오가 돌아옵니다. 내가 현재 저지른 일들이 모두 과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죄인들이 가는 지옥이 검수지옥이다. 쉽게 예를 들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만 꼭 지옥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검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칼이 산같이 많다 또는 칼날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칼을 가슴에 꽂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하면 그게 바로 검수지옥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증오하고 한탄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면 바로 이것은 뭐예요? 검수 지옥에 갈 수 있다. 또한 자기도 똑같이 받으니까 검수 지옥에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방생이다라고 해서 정월달에 많이 음력 정월달에 다녀오셨으리라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방생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에서 뭐 미꾸라지나 뭐 자라나 이런 걸 사가지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방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죽어가는 생명 살려주니까 참 좋은 방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영영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생명체를 이방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어떤 이별의 아픔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물론 축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큼 어떤 생각이 없어 겪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칫 보면은 방생을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요. 갈 때는 뭐 관세음보살 잘하고 가시는데 올 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인간 방생이 될 수 있지만은요. 뭐 술들 자시고 관광버스에서 뭐 디스코 추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모양새가 이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아주 금지를 해가지고 뭐 방생 갔다 올 때 술을 먹는다, 춤을 춘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방생을 갔다 오면 갔다 오는 동안 법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른 절에서는 이렇게 노는데 스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기회를 왜 안 주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물론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른 사람의 어떤 바르지 못함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음을 보지 않고 다만 내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 또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알아서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보는 우리 자신은요 완벽하고 옳을 수 있는데요. 남들이 볼 때는 또한 부족함과 약점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을 하셔서요. 항상 하심, 낮추는 마음으로의 행복의 문을 여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면 남편한테도 존경을 받고요. 아내한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가정에 불협함을 만들고 만인들한테 어려움을 만드는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이치를 알아서 행복하시고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혹은 관음산 자비정세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